노래는 이렇게 호흡의 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의 근원이 바로 공기이기 때문에 호흡의 양에 따라 소리의 크기나 높낮이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는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숨만 제대로 쉬어도 노래하는 것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안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38%가 목소리, 그 다음이 표정과 태도 같은 시각적 요소이며 실제 말의 내용은 7%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이 있어 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와 같은 외부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상대방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목소리 역시 노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바른 자세에서 자연스럽고 깊게 호흡하면서 말하는 것. 그래야 좀 더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와이키키, 위스키, 김치 이런 발음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와이키키 이렇게 하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미소 짓는 표정이 되고 톤이 높아지고 울림이 생긴다고 합니다. 와이키키, 위스키, 김치 이런 표정으로 말하고 노래한다면 좀 더 즐겁지 않을까요?